안녕하세요. 건희의 29살의 시어너 챕터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챕터에서는 각종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레고 조각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conditional statement 혹은 decision making statement라고 하는데요. 또 뭐 branch statement라고도 하죠. 시어너에서는 아주 중요한 파트고요.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조건문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코딩도 똑같아요. 프로그래머 혼자 코딩을 하지만은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유저들 회원가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디를 입력받아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작성할 거라 예측하실 수가 있나요? 아이디에 막 쌍욕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혹은 뭐 영어로 아이디를 만들라고 했더니 막 아랍어로 만들고, 이거 도대체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이런저런 상황들을 최대한 예측을 해야 되고 모든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잘 이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인 거죠. 조건문은 if를 사용합니다. if는 영어로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거면은 이거 해라, 만약 저거면은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a라는 인티저를 만들어서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밑에 조건문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 a가 0보다 크다면은, 그 다음에 중괄호를 넣고요 프린트를 하나 할게요. a는 파시티브 넘버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a는 플러스 숫자인 양수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중괄호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래머 업계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중괄호를 칠 때 엔터를 여기다 해야 되냐, 아니면은 이 소괄호 옆에 이렇게 바짝 붙여야 되냐. 프로그래머는 두 종류로 나뉘는 거죠. 이렇게 바짝 붙이는 타입과 엔터로 한 칸 뛰는 프로그래머. 근데 저는 이렇게 소괄호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중괄호를 치는 타입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 칸 엔터 치고 이렇게 중괄호를 여는 사람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이 탕수육 소스를 부어먹는 사람이라고 저는 선을 긋고 싶습니다. 아무튼 A는 0보다 크냐라고 한다면은 이 조건에 부합이 될 것이고,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은 여기로 넘어와서 이 라인을 프린트를 하겠죠.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여기서 A는 1이기 때문에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이 조건문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프린트를 했죠. 그럼 만약 제가 여기서 A를 0으로 바꾼다면 어떡할까요? 여기까지 왔다가 이 조건문을 보고 이 조건문에 부합하지가 않으니까 이 여기로 넘어가서 그냥 리턴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되겠죠.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프린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 뜻은 이 조건문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양수에 대해서만 조건을 걸어줬는데 음수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어떡해요? 음수도 저희가 커버를 해줘야겠죠. 음수를 어떻게 커버를 할까요? 다다익선. 여기다가 if를 하나도 만들고 0보다 작으면은, 음수면은 이거를 프린트를 한번 하게 해볼게요. 네가티브 넘버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아마 여기에 갔다가 충족을 못하고 여기에 갔다가 충족을 하고 이게 아마 프린트가 되겠죠. 컴파일. A는 네가티브 넘버라고 정확히 필터 아웃이 됐네요. 굿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양수로 바꾸어 볼게요. 컴파일을 해보면은 파시티브 넘버라고 잘 나오네요. 굿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위에 if는 양수인지를 판단을 하죠. 밑에 if는 음수를 판단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a가 1이니까 이 코드가 진행이 되면서 이 if의 조건이 맞기 때문에 들어가서 양수라고 프린트를 하겠죠. 그리고 나왔는데 여기 if가 또 있어요.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면은 양수라서 이미 양수를 담당하는 조건문에 들어가서 이 프린트를 했는데 여기 또 음수인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짓이 되겠죠. 이미 양수로 판단이 나면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if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시도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연산 낭비예요. 연산을 누가 합니까? CPU가 하죠. 이거는 CPU 낭비죠. 여러분은 막 CPU 막 자원을 낭비하는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else if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양수면은 여기서 프린트를 하고 이 else if는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 위에 if와 이 else if는 서로 연결된 애들이에요. 만약 여기서 a는 1이면 양수니까 이 조건문에 들어가서 이걸 프린트 한 다음에 이미 한번 들어갔으니까 바로 이 라인을 거치지 않고 여기로 와버린다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CPU의 연산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조건문 하나 세트가 완성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 파지티브 넘버와 네가티브 넘버를 잡아내는 조건은 만들었는데 만약 여기서 0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A에 0을 넣고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그러면은 아무것도 프린트가 되지가 않아요. 이 조건물에도 맞지 않고 이 조건물에도 맞지가 않죠. 그러면은 0까지 커버를 해줘야겠죠. 어떻게 커버를 해줄까? else if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죠. 만약 a가 0이면은 중괄호 열고 제로라고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때 컴파일을 해보면은 제로라고 나오네요. 이 if에 갔다가 아니네, 이 if에 갔다가 아니네, 이 if에 갔다가 0이네,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해결해본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판단하는 코드는 케이스가 3개밖에 없죠. 음수 양수 빵 이렇게 3개밖에 없어서 모든 케이스에 대한 커버가 아주 쉬운 편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가늠이 안 돼가지고 막 몇천 몇백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1000번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든 게 else라는 게 있습니다. else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 else라는 애는 if와 else if 세트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애죠. 만약 a가 이거라면은 여기 들어가서 열로 빠져나가고 만약 a가 여기라면은 열로 들어가서 빠져나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혹은 아무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여기로 와라, 아무 조건 없이 여기로 와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else if와 else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물론 else if를 몇백 몇천 개를 써가지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else를 써서 그닥 중요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예제에서는 케이스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else if를 써도 상관이 없지만은 저는 이 강의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는 else도 쓰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else를 한번 써봤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nt가 아니라 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a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a가 a면은 뭐 this is a라고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 a가 b라면은 this is b라고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 a와 b가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뭐 c가 나오든 d가 나오든 뭐 g, x가 나오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a와 b만 중요하고 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I don't know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c, d, e, f들에 대해서 뭐 else if a가 c면 여기다가 don't know 뭐 이렇게 모든 알파벳에 대해서 뭐 don't know 할 수가 없잖아요. 뭐 c don't know, d don't know, else if e don't know 이럴 때는 그냥 else로 한 번에 don't know로 표시를 하자는 거죠. 컴파일을 해보면은 a이기 때문에 this is a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v라고 한다면은 don't know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a와 b가 아니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이 if else 스테이트를 조금 더 그럴듯하게 꾸며볼게요. 만약 a와 b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만약 a가 a이거나 a가 b인 경우는 뭐 중요한 경우, 뭐 그렇지 않을 경우, 중요하지 않은 경우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중요한 경우와 중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타냈어요. 혹시 a거나 b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부합한다면은 all이니까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a 혹은 b입니다 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몰라요. 그냥 중첩 조건문으로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이 if 안에는 또 if를 쓸 수가 있어요. a 혹은 b일 때 여기로 넘어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a가 a인지 b인지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주자 이거죠. else if a가 b면 여기서 a 여기서 b 이렇게 처리를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는 a와 b만 중요하니까 a와 b를 따로 떼내고 그 외에는 don't know로 빼는 거죠. 만약 이게 a 혹은 b면은 여기로 들어갈 것이고 들어간 다음에 또다시 a면은 a를 프린트 할 것이고 b면은 프린트를 할 것입니다. a나 b가 아니면은 바로 don't know를 프린트를 하겠죠. 컴파일을 해볼게요. don't know가 나왔어요. v니까 별로 의미가 없겠죠. 만약 여기가 b라면은 이 if로 들어와서 a 혹은 b니까 이 if로 들어와서 또 여기 if를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a가 아니니까 else if b냐? 그럼 b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안에서 else if를 쓰든 if를 쓰든 else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권희님 if를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나요? 하실 텐데 자연스럽게 조건을 조여 들어가면서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if를 겹치시면 돼요. 프로그래머는 유저가 어떤 입력을 할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조건들을 줄여나갈 거냐는 프로그래머들의 몫이라는 거죠. 오랜만에 그림판 한번 꺼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넣을 수 있는 인풋은 이 정도예요. 이 동그라미가 유저가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데 이걸 if else로 반반 나누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경우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뭐 if로 이 정도를 커버하고 else if로 뭐 이 정도를 커버하고 else로 이 정도를 커버하고 이렇게 모든 조건들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if를 설정하고 여기다가 또 if, else if, 또 여기서 또 if, if else, 또 여기서 if, 그리고 else. 이 유저가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얼마나의 조건들을 타이트하게 설정하시는 프로그래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뭐 if가 중첩이 되냐 아니냐, 뭐 코드가 얼마나 복잡해지냐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 한 케이스에 대해서 놓친다 그러면 여기서 버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개발자한테 메일로 조건문 설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시죠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도 중요한 것을 미리 뺄 수도 있는 거고 뭐 A랑 B랑 이렇게 각계적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희가 한 것은 여기서 A와 B와 중요한 것을 이미 좁혔기 때문에 여기서 else를 쓰든 else if를 쓰든 혹은 if를 쓰든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손에 잡히는 경우에 쓰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if와 else if와 else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조건문으로 switch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if else와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위치에 대해 살짝 알아볼게요. 저는 이 스위치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if else 문으로 다 커버를 하는 편인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만약 int 정수형 타입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잡고 싶은 애들은 1이나 2나 3만 잡고 싶어요. 4, 5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스위치 소괄호 열고 A라는 애를 나는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잡고 싶은 케이스들을 씁니다. 케이스 1이면은 뭐 이렇게, 케이스 2면은 뭐 이렇게, 케이스 3면은 뭐 이렇게 라고 조건들을 설정을 하는 거죠. 만약 1이면은 printf 1을 프린트를 해보고 2면은 마찬가지로 2를 프린트하고 3이면은 3을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근데 스위치에서는 아주 중요한 애가 있는데 브레이크라고 하는 애예요. 만약 이 조건에 닿았으면은 그대로 브레이크 잡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케이스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프린트를 했다면은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라, 만약 3을 잡으면은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디폴트라고 해요. else 같은 부분이죠. 여기서도 printf 디폴트라고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얘는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이 없으니까요. 1, 2, 3 모든 케이스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기로 옵니다.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여기 A는 1인데 A라는 애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근데 케이스 1에서 1이 잡혔어요. 그래서 1을 프린트하고 종료가 된 모습이죠. 근데 만약 여기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를 다 이렇게 코멘트를 시켜보고 코멘트를 쓴다는 거는 이 라인을 실행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저는 브레이크를 다 지웠어요. 그리고 얘를 2로 바꿔보고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아마 스위치로 들어와서 얘는 아니고 얘를 프린트한 다음에 과연 프로그램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오, 이게 뭐야?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케이스 2에 부합을 한 다음에 그 밑으로 쭉쭉 내려가 버렸어요. 디폴트까지요. 2 프린트가 됐고 3 프린트가 됐고 디폴트까지 프린트가 됐죠. 스위치에서는 브레이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위치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떤 프로그래머들은 일부러 브레이크를 안 쓰면서 활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A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5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케이스 1, 2, 3, 4는 5보다 작은 케이스들이겠죠. 케이스 3 그리고 케이스 4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케이스 4에다가 A is less than 5라고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디폴트는 A is bigger than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is less than 5, 2니까 5보다 작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6으로 한번 써볼게요. 6 A is bigger than 5라고 나왔어요. 이 스위치를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활용함으로써 5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만약 이게 1이라면은 A로 들어와서 A를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케이스 1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데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쭉쭉쭉쭉 내려왔다가 케이스 4에서 아 A는 5보다 작구나 라고 한 다음에 브레이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로 와가지고 A는 5보다 크다라고 프린트가 되는 거고요. 이 브레이크를 안 걸면은 쭉쭉쭉 내려가는 스위치의 특성을 이용하여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거죠. 근데 코드가 좀 못생겼죠. 그래서 제가 스위치를 잘 안 쓰는 거예요. 이 조건문을 if로 바꿔본다면은, 그래서 이 조건문을 if로 바꿔보자면은 만약 A가 5보다 작다면은
printf this is less than 5라고 한 다음에 else는 이렇게 하면은 끝나버리잖아요. 스위치보다 훨씬 더 간편하죠? 컴파일 a is less than 5 나오죠? 이렇게 예쁘게 if와 else를 사용하여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문인 if와 if else 그리고 else에 대해서 알아봤고 못생긴 스위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커니님 왜 스위치를 못생겼다고 하고 안 쓴다고 하시나요? 하신 분들 계실텐데 코딩이라는 것은 하나의 산의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등산로는 아주 많습니다. 어느 등산로로 가더라도 정상에 도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에 다다르기까지는 여러분 취향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위치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이 탕수육을 부어먹으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편하신 조건문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챕터 4 조건문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 5에서는 코딩의 마지막 레고 조각인 반복문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루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